곰돌이를 흰둥이와 피카츄한테 한번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곰돌이의 행동을 관찰을 해보니까 작은 게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가서 이렇게 쪼는 행동을 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사냥개들이 주로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에 반응하는 사냥 본능의 일종인데 피카츄한테는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행동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피카츄가 여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방에서 지내야 되거든요. 곰돌이하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흰둥이가 입질을 하네요. 네, 근데 다행히 반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해서 입을 좀 철렁렁 하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긴장은 했는데, 예. 공격 의사는 없어요. 곰돌이가. 왔어, 곰돌? 예, 피카츄는 조금 회피 행동을 하고 있네요. 피카츄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곰돌이. 예, 굉장히 행동 심리가 안정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호기심 많고 공격 성향 없습니다. 이렇게 얘가 오히려 공격을 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도 회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곰돌이는 조심스럽게. 같이 주방에서 지내도 될것 같습니다. 발차기! 뒷발차기! 잔디에서만 하지 마. 여기선 괜찮아. 네, 흰둥이도 이제 안정됐네요. 거꾸로 관심 보입니다. 곰둥이한테, 곰돌이한테. 예. 하지만 약간 불쾌해. 곰돌이는 무심히 피해버리고요. 아주 좋은 예절 교육을 받은 곰돌이입니다. 아, 물이나 마시죠, 나는. 어휴, 저 까칠한 새끼들. 마킹 안 됨. 물에다 마킹하는 니 심보는 도대체 뭐니?